스털링 메이플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털링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스털링 바이 뮤직맨 레이 34QM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이고요. 그리고 색상 옵션에 따라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는 게 이 퀼티드 메이플 탑 모델들의 특징인데 첫 시간에 했던 코어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이플 지판 옵션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메이플 지판이 지금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스펙의 구성만으로 보면은 훨씬 더 화사하고 밝은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레이 34Q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기본 가격이 좀 싸요. 5만원이 쌉니다. 그러니까 코어탑이 약간 단가가 좀 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코어가 사연이 112만원이었거든요. 107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코어 5현이 122만원이었는데 이 퀼티드 메이플 탑의 5현은 116만원 6만원 정도 더 가격이 저렴하네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그 목재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승채씨는 지난 시간에 우리 코어 5현을 하면서 이번 시리즈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5현이요. 네, 5현, 네. 네. 스털링 5현.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퀼티드 메이플 탑이 어떤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스펙 먼저 쭉 살펴볼게요. 퀼티드 메이플 탑의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메이플 렉 로즈우드 지판 아니고요. 메이플 지판이고요. 네. 오픈백 헤드머신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공용 12인치 22프렛에 네, 뮤직맨 디자인드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헤비 듀티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114.5가 아니겠나? 그렇죠, 똑같죠. 무게는 아우. 야, 전 왔어요. 아유, 전 왔어요. 왔어요, 왔어. 이게 첫 시간 거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메이플이 조금 가볍지 않을까요? 헷갈리게 만들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엔 디테일하게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엔 제가 4.1720 과연 알 수 없어요. 오 마이 갓. 예, 제가 더 가까웠습니다. 2.3이에요 더 무거워요 오히려. 네, 114.5에 4.23kg요 지고 있다. 네, 무게 4.23 4.23 나왔고요. 40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얘는 70 몇? 80이 나오지 않을까요? 80? 80입니다. 40에 80. 첫 시간엔 81이었어요. 네, 두터운 넥 두께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얘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생각보다 화사하진 않아요. 밝은 느낌은 없어요. 네, 메이플 지판인데 안 화사해요. 전혀 안 화사한데. 네, 미들로우 그대로 여전히 잘 살아 있고요. 네, 밸런스는 물론 좋고 사운드 괜찮은데 네. 생각하던 소리는 아니네요. 제가 기대했던 소리가 아니에요. 네, 약간 다크해요 생각보다. 이게 기본 톤이고요. 자, 이제 여기가 하이. 그죠? 많이 올라갔죠. 자, 이거 미들. 아까 거기서 더 올라갔어요. 베이스. 오. 어우. 오. 밑단. 네. 베이스 풍부합니다. 네.
좋네요. 기단이 많아요. 네. 사운드가 좋은데 예상과 좀 다르게 좋아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네. 뭘까? 되게 엄청 사람 활발해 보이고 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약간 대화해 보니까 약간 어두운 사람 괜찮긴 한데 너무 예상에 비해서 좀 어둡고 그죠. 진중하고 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슬랩톤 좀 만들어서 들어볼까요? 네, 슬랩톤은 여기 지금 저음은 이게 좀 미들 쪽에서 깎아야 될 것 같아서 네 미들 조금 깎고요. 네. 그리고 하이를 네 하이를 조금 네 요 정도로 해서 점점 올리고 네 밸런스는 진짜 좋네요. 네 슬랩 치니까 사운드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EQ가 어떻게 네. 돼 있는 거죠? 하이가 조금 올라가 있고요. 네. 미들이 조금 많이 한 2, 3 정도 네. 깎여 있고 네. 베이스가 한 1 정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이 네. 톤으로 핑거링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뭐 전 이거 핑거톤 좋죠. 이렇게 하면 네. 전 이거 좋네요. 미들이 살짝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건 참 신기한 게 뭐랄까 이 미들이라는 게 톤을 좌지우지하는 맞아요 정말 그 톤의 고급스럽고 맞아.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미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들을 우리가 흔히 저 중저가형 중가대 가격에서 이제 기타에서 아 이 미들이 많네 미들이 이러면 싼 소리가 나죠 그래서 미들을 줄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들을 줄인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미들이 없다고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미들이 어떻느냐 이게 미들이 풍성하면서도 좋은 소리가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들에서 약간 그 고급스러운 소리가 덜 나니까 오히려 미들을 줄임으로써 거슬리는 부분을 커트를 하는 건데 미들을 올려도 소리가 좋으면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미들을 살짝 내리니까 훨씬 더 듣기가 좋네요. 네. 요거 반주 묻혀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신나는 비트에 맞춰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되게 이거 으그작 으그작 이런 느낌 되게 좋네요 연주 느낌. 네. 네. 오 좋아요. 사운드 잘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락 한번 들어봐야죠. 네. 더 좋네요. 그냥 그렇게요. 네. 얘는 특이하네.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람 엄청 화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울하고 되게 우울한 줄 알았더니 막상 묻혀놓으니까 얘기 잘하고 잘 노네요. 그러게요. 참 뭐랄까 캐릭터 독특한 친구입니다. 네, 저기 시청자 연주 하나 드릴게요. 네. 청자 연주 드리겠습니다.
자, 1759회 아이바네즈 5연 베이스 BTB 1805. 네, 그 횟수에서 폴 길버터님 생긴 것만 보면 그냥 하이엔드 베이스네요 하고 쭉쭉쭉쭉 하시다가 한 줄평 허들 넘다가 장대 높이 뛰기 유망주로 꼽힘. 네, 허들을 네. 이렇게 넘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서 네, 네. 네. 재밌는 한 줄평이네요. 네. 장대 높이 뛰기 유망주로 꼽힌. 네. 폴 길버터님 그러보니까 올해 이제 입대를 앞두고 계신데 여전히 예. 폴 길버터님이 작년에 이제 최우수 시청자상 받아가신 분이거든요. 미친 듯이 진짜 열혈 댓글 참여로 그 댓글 창을 달궈놓은 장본인이신데 그 올해 이제 절반밖에 못 채우고 올해는 군대 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놀러 왔었어요. 네.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남기고 가겠다고 하시더니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네요. 한 줄 평을 하실 때만 이렇게 딱 와서 초빙할 수 없나? 아 장인이에요. 게스트로.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일정 변경이 없으시면은 한 두 달 정도밖에 이제 민간인으로서의 삶이 남지 않았다는 건데, 네 맞아 잘 즐기시고 가시는 그날까지 네, 댓글 참여 방송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두 달밖에 민간인의 삶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두 달밖에 잘 다녀오십시오 펄기버터님.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네. 입대 전에 입대한다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네, 네 건강하게. 네. 네 숙제실부터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이요? 네. 네 한 줄 한 줄 평이요. 네. 제 한 줄 평은 어두운 듯 하나 밝은 베이스. 네 어두운 네. 듯 하나 밝은 베이스. 네. 그거 저는 처음에는 밝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두웠고요. 되게 어두웠는 줄 알았는데 엄청 잘 어울려나봐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집순이 집돌이들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 한번 뭔가 이제 외출을 한번 할 때 마음 먹고 나간 김에 다 하고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 뭐 외출을 할 모드가 되면 나간 김에 사람도 만나고 뭐 사야 될 것도 사고 어디도 가고 뭐 하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는 맘먹고 외출한 집순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평소에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막상 나서면 화사하게 잘 놀고 다니는 거죠. 좋아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8.5점입니다. 점 8.0입니다. 네. 네. 오히려 뭔가 약간 합주 시에 조금 점수가 올라가신 것 같네요. 네, 저는 확실히 거기서 네.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거하고 네. 확실히 거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 네, 같아요. 사운드 모니터보다 오히려 합주할 때 더 사운드가 잘 묻어나왔던 네.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메이플 지판의 매력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포텐이 터지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킬티드 메이플탑의 오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태씨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계신 모델인데요. 네, 저게 궁금해요. 코와 오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뮤직맨 바이 스털링 메이드 인 코리아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오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